대전지법은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벌금 9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사실 오인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겁니다.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.121%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봤습니다.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밤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나 측정됐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이 때문에 A씨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.121%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A씨는 사건 당일 공사일을 끝내고 근처 마트에서 술을 사 주차 장소까지 운전해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.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사서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주장과 공사 업주의 사실 확인서가 부합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지난 22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